청소년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요즘 어딜 가든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를 듣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또 놀이터에서도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청소년주일을 맞아 교회의 미래를 위한 청소년 사목의 새로운 시도를 유은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1980년대 1,400만 명에 달했던 우리나라 학령 인구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해 올해는 82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600만 명 가까이 줄어든 셈입니다. 청소년 인구 감소라는 큰 흐름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0세에서 9세까지 어린이 신자는 17만 6천여 명, 10대는 38만여 명입니다. 주민등록상 청소년 인구 비율보다 많게는 절반 이상 차이가 납니다. 주일학교에 나오는 출석자 수는 더 적습니다. 초등부는 9만여 명, 중고등부는 4만 8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왜 청소년들은 성당에 나오지 않을까? 설문을 살펴보면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취미활동 때문에, 학업에 방해가 돼서 등의 답이 나옵니다. 종교에 대한 무관심한 세태도 한몫을 거듭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인생의 종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답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인식과 시대 흐름 속에서 청소년들을 찾아 나서는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경과 교리에 대한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나아가 현장과 체험을 강조하는 활동이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극으로 풀어내는 서울 가톨릭 청소년 연극제, 수제 선물을 사고 파는 평화 마켓, 팀을 이뤄 선행 미션을 펼치는 청소년 축제 등이 그 예입니다. 기존의 주일학교 개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노동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사도직 운동은 성인 동반자와 청소년이 1대1로 짝을 이뤄 매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생활 나눔과 실천을 벌이는 운동으로 청소년 그리스도인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는 있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교회의 새로운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